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제품 모델링 파일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고 몇 개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파트 내비게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것들은 바디라고 써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솔리드 바디나 뭐 시트 바디입니다. 이거는 블록은 이제 실제 설계를 했던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바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피트를 이렇게 해보면 컨트롤 F 지금 보이는 건 하나, 둘, 세 개뿐이 이렇게 없죠. 다섯 개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찾아내냐면 Permit 레이어 세팅에 가서 일단은 레이어를 한번 보세요. 여기도 오브젝트 수량이 좀네개 있고 여기 하나가 있다. 그래서 요 카테고리 디스플레이에서 요거를 다 켭니다. 켜고 클로즈하고 히트. 근데도 네 개가 있죠. 브랭크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하이드 시효가 있는데 여기서 뒤에 거를 다 쇼올 하면 뒤에 있는 것들도 앞으로 다 가져오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U 쇼 올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가져왔죠? 히트를 이렇게 딱 해보면 그러면 보면은 뭐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도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ESC 누르고 쇼를 이렇게 해놓고 선택을 뭐 저건 지워버리겠다가 딜리트 이렇게 다 해놓고 다 선택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프트로 시프트 키 누르고 이건 안 지우겠다 이렇게 해서 저런 것들은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지우면 되고. 또 이게 이제 솔리드인지 시트 바디인지 알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솔리드 바디 한 다음에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솔리드라는 시트 바디 한 다음에 선택이 되면 시트 바디 선택이 안 되죠. 시트 바디고요. 보통은 이렇게 no 필터가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것 구분하기 어렵다. 아니, 구분하기 어렵기 전에 이런 파라미터 이렇게 있는 게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견적할 때 이런 파라미터가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다 삭제하는 거는 이거를 삭제하는 거는 Edit에 Picture에 보면 Remove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드래그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하면 파라미터가 다 삭제가 직접 공공에서 뜨면서 그러면 다 이렇게 바디로 이렇게 변했죠.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솔직히 견적하는 거는 이제 오브젝트 한두 개면 되잖아요. 한두 개만 그냥 내보내겠다. 파라미터를 그냥 삭제해 주시고 찍습니다. 아니면 파일에 이제 익스포트라는 게 있어요. 파트로 내보내. 요 뉴 새로 내보내겠다. 어떤 파일로? 뭐 폴더를 지정을 이렇게 해줍니다. D에 테스트 여기 뭐 TST 여기에 언더바 AA로 내보내겠다. 파일명을 쓰고 이건 뭐다 그대로 가고요. 파라미터를 삭제하겠다. 뭐 리무브 파라미터로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물체 선택을 여기 해주면 돼요. 얘만 가지고 나와. 얘하고 요두 개를 가지고 나와야겠다. 오케이 하면 두 물체만 가지고 내보냈고 해당 파일을 오픈을 한번 해보면 요두 물체만 이렇게 돼 있는 걸볼수 있고 두 개를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찌꺼기들을 안 남기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견적을 하면 됩니다. 또 이제 하는 법은 요새 많이 하는 거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한 버튼을 누르면 카피 기능이 있습니다. 카피 기능에서 현재 만들어 뭐 뉴로 해서 하나 파일을 만들어요. 만약에 브랭크로 만들고 여기서 모델링해서 컨트롤 V 붙여넣기 여기 있죠. 붙여넣기 패스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바디가 이쪽으로 붙여넣기가 됐죠.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건 이제 Save As 해서 이름을 달리 하면 되는 거죠. 뭐 언더바 뭐 BB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거를 이쪽을 보면서 정리를 한 이런 제품 모델링을 가지고 견적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세요.